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오늘 점심을 먹고 조금 일찍 이 새별오름에 왔습니다. 새별오름에 와서 설교 원고를 한번 쭉 읽어보고 이 새별오름을 쭉 걸어가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저쪽으로 올라가던 CCC 청년 세 명이 주여 안개가 거치게 주옵소서. 그래서 저가 뒤에서 아멘 했어요. 그랬더니 깜짝 놀라면서 야 아멘했어 아멘했어. 그 아멘의 역사가 이 정도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한번 저녁을 잡수는 거를 쭉 둘러보니까 베세다 들녘에서 남자만 5천 명,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여자들을 포함해서 2만여 명이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저녁을 먹는 그러한 모습들이 상상되어지며 하나님이 이 새별오름 들녘을 벳새다 들녘으로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들이 저녁 잡수는 것을 보면서 느꼈습니다. 할렐루야! 새별오름에 오기까지 기도가 얼마나 많이 쌓였는지 몰라요. 어느 목사님은 엑스폴러가 새별오름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을 듣고부터 100일 새별오름 등반 기도회를 시작했어요. 새벽기도 끝나고 새별오름에 와서 이 새별오름을 쭉 올라가며 정상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이 모습을 영적으로 상상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100일 동안 이 새별오름을 몇 번을 올라갔냐면 200번을 올라갔어요. 한 달은 한 번씩, 두 달은 두 번씩, 그리고 마지막 6월 한 달은 새벽기도 끝나고 여기에 와서 세 번이나 등반하며 어제부터 내일 모레까지 있는 이 새별오름 들녘이 벳새다의 들녘이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리가 되기를 그렇게 기도했어요. 어떤 분들은 100일 금식 기도를 하고 어떤 분들은 40일 금식 기도하고 어느 교회는 21일 다니엘 저녁 기도를 통해서 만여 명의 CCC 학생들을 기다리고 제주 지역에 450여 교의 6만 7천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새별오름의 영적인 주인공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저에게도 기도의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제주 땅에 내려와 이 부족한 인간이 목사의 길을 걸으며 22년 동안 달려오게 했던 영적인 동력, 서귀포 지역에 찬양하는 목자라는 워리어 기도 모임이 있어요. 20년이 됐어요. 계산해 보니까는 1년에 한 50번, 그러면 2년이면 100번, 20년이면 2,000번을 만나서 기도하며 이 서귀포 땅과 제주 땅을 위하여 기도했던 기도의 열매가 엑스폴로 2018 제주 선교에 대라는 옥동자를 만들어냈습니다. 찬양하는 목자들의 회장이 되시는
박창건 목사님이 지난주 제주기독신문에 이러한 영적인 사설을 썼습니다. 하나님, 새별오름에 새별 예수가 뜨게 하여 주옵소서. 이쪽도 좀 아멘 좀 해주세요. 아, 요쪽. 할렐루야. 저쪽은 우리 교회 성도들이 있어서 안 해도 돼. 할렐루야. 주여. 뭐 얘기하다가 잊어먹었나? 예, 찬양하는 목자 회장 되시는 박창건 목사님이 제주기독신문 영적 사설을 썼는데 제목이 새별 오름 위에 새별 대신 예수님이 뜨게 하여 주옵소서. 새별, 우리 제주어로는 뭐냐면 새별 오름이에요. 새별, 요 새별이라는 단어의 표준어의 뜻이 뭐냐면 새별이에요. 그런데 고린도후서 1장 19절에 보면 예수님을 사도 베드로가 새별이라고 말씀했어요. 또한 요한계시록에 가면 새벽별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이 자리가 어떠한 자리냐면 들풀축제가 일어나는 자리예요. 1년에 한 번씩 정월 대보름에 여기에서 이 뒤쪽에 있는 새별오름 정면에 있는 모든 들판을 불로 태우는 거예요. 제목은 들풀축제야.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2018년 한 해 동안 이 들풀축제의 불을 태우는 거로 애군을 태우고 1년 동안 무사 안녕을 비는 그러한 영적인 자리가 이 자리예요. 이 자리에 우리가 엑스폴로 2018 제주 선교대회 한대니까 이 자리를 빌려주지 않으려고 얼마나 우리가 기도했는지 몰라요. 정말 이 새별오름이 이 제주 땅에 새별이 뜨게 하는 진원주가 되기를 소원하며 기도하며 오늘 CCC 만여 명을 기다린 겁니다. 이 제주 땅의 믿음의 식구들 얼마나 가슴을 품으며 이 날을 기다렸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CCC 아들, 딸들, 이 새별오름이 젊은이들에게는 하나님의 꿈을 갖는 새별오름이 되고 우리 제주 땅에는 이 제주의 복음화, 이 엑스폴로 2018 제주 선교대회를 준비하며 향후 10년 안에 제주의 믿음의 사람들이 20%가 되기를 원하는 강력한 기도가 지금 이 자리를 메우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지만 사도행전을 쭉 읽어나가 보면 사도행전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설교가 굉장히 많이 나오네. 베드로의 설교, 오늘이 베드로의 설교에 대한 말씀의 한 토막들이에요. 또 가면 베드로의 설교가 또 나와요. 조금 가면은 순교하는 스데반 집사의 간증 설교가 7장 계속 나와. 그리고 사도 바울의 설교와 간증이 계속 나와요. 사도행전은 설교 행전이에요. 근데 이 사도 베드로의 설교의 시작이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시작돼요. 2장 1절부터 13절까지는 우리가 아는 오순절 성령의 역사야. 방언을 말하며 성령이 말하시게 하심 따라 말을 하는 것을 보며 어떠한 사람은 놀라고 어떠한 사람은
대낮인데 술에 취했다 조롱하는 이야기를 들으며 베드로와 열한 사도가 서서 여러분들이요 유대인들과 여기에 모이는 모든 사람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이렇게 외치며 설교를 시작해요. 설교를 쭉 시작하다가 오늘 우리가 읽은 22절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아 들어라 내 말을 들어라 이렇게 또 한 번 주의를 집중시켜요. 그 다음에 27절에 가게 되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찌할 거라는 고백이 나와요. 베드로 사도가 회개하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그리하면 죄사함을 얻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베드로의 설교의 마지막인 41절에 보니까는 그 말을 받은 사람 중에 믿어 세례를 받으니 제자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라는 말씀이 나와요. 사랑하는 제주 성도들이요 이 자리에 있는 CCC 젊은 아들, 딸들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이 말을 들어라 이 말을 들을 때에 이 말을 받고 이 밤에 성령이 신관식 목사의 입을 통하여 말하는 말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네. 할렐루야! 네. 에스겔 37장 5절과 7절에 보면 하나님과 에스겔이 대화하는 장면이 나와요. 먼저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에스겔아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에스겔이 주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또 묻습니다. 그러면 너,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을 이 뼈들을 향하여 대언해라. 대언하는 말이 두 가지예요. 하나가 뭐냐면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명령해요. 두 번째 명령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되 내 생기를 너희에게 부어주리니 들으면 살아나리라. 그런데 생기를 부어넣어주겠다 살아나리라 라는 말씀보다 뭐가 먼저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가 먼저예요. 들으면 살아나는 역사가 있어요. 마른 뼈도 들으면 살아날진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제주 복음화를 위하여 이곳에 모인 우리들이 듣겠다고 하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개인,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일터, 그리고 이 제주 땅, 그리고 이 대한민국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들으면, 들려지면, 믿어지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해녀 선교회에서 이규풍 목사님에 대한 연극을 간단하게 저도 굉장히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기풍 목사님이 제주 땅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 전하기가 얼마나 어려우신지 복음을 전하기가 너무나 어렵다 이러한 마음을 갖고 있던 어느 날 한 청년을 만나요. 이 청년은 정신이상자 귀신 들린 자야.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쇠줄을 묶어놔도
이 귀신의 힘에 의해서 쇠질이 끊어져 나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어찌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이기풍 목사가 그 청년을 자기 집으로 데리고 와요. 그리고 묻거나 그리고 보혈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해. 그러는데도 힘을 쓰고 쇠를 끊는 그 귀신의 역사가 노끈을 못 끊겠어요? 노끈을 끌고 도망가. 그러면 또 쫓아가서 끌고 와가지고 집에서 또 찬양하고 기도하고. 근데도 변화가 되지 않는 거예요. 어느 날 이기풍 목사님이 기도하는데 이 젊은이와의 영적 싸움에서 내가 이기지 못하면 이 제주 선교 나 감당 못한다. 그리고 사모님과 함께 이 제주 선교를 위하여 이 젊은이를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어느 날 이 귀신 들린 청년이 매가리가 빠져가지고 축 처져 있는 거예요. 다른 때 같으면은 보혈 찬양 소리와 기도 소리에 난리 법석을 뛰며 뛰어나갈 그 청년이 매가리가 쫙 빠져가서 이렇게 누워있는 거야. 이기풍 목사님의 마음에 영적으로 늦게 오시는 게 있는 거예요. 야! 너 왜 이래? 그랬더니 이 청년이 하는 말이 저번 때까지는 나의 대장이 힘을 줘서 쇠줄도 끊고 다 하며 정말 아무 짓이라도 할 수 있게 했는데 이 대장이 나를 가만히 쳐다보고 힘을 주지를 않네. 그 말을 들었던 이기풍 목사님이 아 성령이 역사하는구나. 그러면 너 왜 그러는 거야? 그랬더니 저기를 봐봐. 저기에 신호십은 사람들이 창을 들고 이 울타리를 이렇게 감싸고 있는데 우리 대장이 바깥에서 들어오지 못하고 겁을 먹고 있잖아. 그 순간 하나님의 천사가 자기 집을 두르고 있다라는 것을 느낀 이기풍 목사가 용기를 내가지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귀신이 거품을 읽으며 청년을 쓰러뜨리고 귀신이 떠나갔어요. 그리고 이 청년이 예수 믿고 집안내가 예수 믿으며 제주 땅에 이기풍 목사의 선교의 역사가 계속 110년까지 흘러오는 영적인 사건이 됐어요. 사랑하는 제주 땅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 우리 사랑하는 우리 CCC 젊은 아들, 딸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하나님의 말을 들으면 귀신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앉은뱅이가 일어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믿음으로 들려지면 내 안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 이 새별오름에서 경험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얘기하는 이 말을 들어라, 내 말에 귀를 기울어라, 그 말에 마음이 찔려 그 말을 받았다라는 그 말은 뭐예요?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늘 22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어라, 이스라엘아 들어라, 새별 오름에 있는 모든 2만여 명의 성도들은 들어라,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큰 권능과 능력과 표적과 기사를 너희 앞에 베풀게 하였으니 그가 하나님의 증언을 하였느니라. 예수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사렛 예수라고 표현해요. 이 말은
나사렛에서 태어난 예수라는 표현이죠. 나사렛 예수, 인간으로 오신 예수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인간으로 오신 예수지만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을 부름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냈던 사람이 지금 이 말을 들으라고 얘기하는 베드로 사도예요. 사도행전 3장을 넘어가면 나면서 40년 동안 걸어보지 못했던 앉은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무엇인가 얻을까 구걸하려고 손을 내밀며 바라보고는 베드로가 나에게 은과 금은 없지만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40년 동안 한 번도 걷지도 못했고 걸을 생각도 안 하고 구걸하며 살 것을 자기의 인생으로 결정해버린 이 40년 앉은뱅이가 일어나 걷고 뛰고 성전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렸다고 그래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앞에 있는 험산 줄령, 내 앞에 있는 장애물, 그리고 내가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이러한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저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6학년 3반이에요. 6학년 3반인데 이렇게 어두워서 이렇게 좀 더 이렇게 늙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너무나 행복해요. 어떻든 6학년 3반인데 43년 전에 군대 생활할 때 이래봐도 공수부대 생활을 했어. 이 공수부대 생활 내가 성적이 들었구나 세상을 막 살아가지고 공수부대 간 게 아니야. 억수로 재수 없어서 끌려갔어. 그래서 3년 6개월 동안 얼마나 고생했는지 정말 삼남 이녀의 막내로 아버지 어머니 큰 누나 작은 누나 큰 형한테 매맞지 않았는데 작은 형한테만 매맞았어. 그런데 가가지고 얼마나 매를 많이 맞았는데 때리는데 그냥 안 때려. 몽둥이를 물에다 적셔가지고 젖은 몽둥이로 때리는 거야. 세 대만 맞으면 엉덩이가 터져. 낙하산을 타기 위해서는 훈련을 6주 동안 받아야 돼. 6주 동안의 훈련이 별명이 뭐냐면 지옥 훈련이에요. 얼마나 지겨운지. 똑같은 훈련을 6주 동안 아침 먹고 훈련, 점심 먹고 훈련, 저녁 먹고 자. 그것만 계속 하는 거야. 그게 뭐냐면 비행기가 하늘에 올라가서 1500m에서 생명줄을 노란 낙하산 끈을 생명줄에 걸어가지고 뛰어내리는 그 문 앞에서 뛰어내리는 훈련을 6주 동안 수십만 번을 하는 거야. 살기 위하여 지옥 훈련을 끝까지 감당하고 낙하기에서 비행기에 타고 올라탔어요. 그렇게 죽으라고 훈련했는데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는 하나도 없고 자신만만하게 생명줄을 딱 걸고 뛰어내릴 시간만 기다렸다가 뛰어! 그러면 딱 뛰어내릴 줄 알았는데 아 미안해 오줌이 막 나와. 다리가 덜덜덜 떨려. 연습할 때는 잘 채웠는데 진짜는 이 생명 노란 생명줄을 생명줄에 거는데 안 걸려. 그러면 조교가 이 새끼야 때리고 조교가 걸어져.
순간 생명줄이 걸렸어. 낙하산이 안 펴지면 죽어. 10초도 안 돼.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3년 동안 내가 낙하산을 몇 번 탈지 모르지만 낙하산을 탈 때마다 낙하산을 펼쳐주시면 어머니가 기도하던 신학대학에 가고 목사가 되고 제주도 법한교회 내려와서 목회를 하겠습니다. 그냥 기도를 딱 하고 뛰어내는데 펴졌어. 할렐루야. 3년 동안에 박수 칠 일이 아니야. 너희들도 한번 타봐. 3년 동안에 17번을 탔어요. 다 펴졌어. 근데 3년 동안에 낙하산에 문제가 없어서 같은 방에서 잠을 자던 전우 3명이 죽었어. 그리고 부마 사태가 일어났어요. 12.12 사태가 일어났어. 부마 사태나 12.12 사태 때 다 실탄을 들고 현장에 나갔었어. 그리고 광주 민주화 항쟁이 일어나기 40일 전에 제대 특명을 받고 나왔어요. 그리고 광주 민주화 항쟁이 끝난 다음에 내가 부대에 근무했던 부대에 갔더니 나와 함께 몇 달 전까지 같이 살았던 전우들 7명이 죽었더라고. 우리 부대 안에. 광주 사람들은 얼마나 많이 죽었어요. 어떻든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문제를 주님 앞에 의탁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번만 살려주세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부족한 종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길을 힘들지만 그 주님 바라보며 걸어가게 하시더라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젊은 후배들, 우리와 함께 제주 복음화를 위하여 달려가기 위하여 이 새벽을 위해 모은 우리 제주의 우리 믿음의 사람들, 나사렛 예수, 능력의 예수입니다. 권능의 예수입니다. 이 예수와 함께 걸어가면 하나님이 하시고자 일을 못할 일이 없으셔요. 사도 베드로가 전하는 이 말을 들으라는 이 말이 예수인데 나사렛 예수래. 근데 36절에 가니까 뭐라 그랬냐면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이 예수를 살리셔서 그를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까 우리 CCC 청년이 대표 기도하는데 제주 땅을 위하여 기도할 때 저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 청년 끝나고 저쪽으로 와. 내가 한번 꼭 안아줄게. 정말 그 기도에 저가 계속 아멘 했어요. 4.3의 아픔을 기도하는데 마음에 뜨거움이 있어요. 올해가 4.3 70주년이에요. 48년 4월 3일부터 한 2년 남짓에 그 당시에 제주도 인구가 30만 명. 그런데 4.3으로 죽은 사람이 3만 명. 10%가 너 이쪽 사람이지? 그리고 죽이고. 너 옛날에 저쪽 사람 도와줬지? 그러고 죽이고. 정말 제주 도민들이 아무런 잘못하지 않고 죽어져 나간 사람이 얼마나 많은 아픔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오는지 몰라요. 아까 간증했던 연세대학교 그 청년도 제주 땅을 고향으로 두고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4.3의 아픔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자란 청년이더라고요. 4.3은 제주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한국 땅이 가슴을 품고
특별히 예수쟁이들이 가슴을 품고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아니 되는 그 4.3 때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많이 죽었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었어. 그 중에 내일이나 모레 우리 해안 청소를 하고 제주 역사를 방문하고 4.3 유적지를 방문할 때 대정교회나 이도정 목사님 순교비가 있는 데를 가는 조가 있을 거예요. 그 이도정 목사님이 4.3 때 순교를 당했어요. 그 당시에 제주도에 목사가 세 사람밖에 없었어. 그래서 목사님 한 분이 여러 교회를 순회하며 목회를 하셨어요. 어느 날 이도정 목사님이 지역에 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폭도들에게 잡혔어요. 예수 믿는 걸 알아. 너 예수 믿지? 나 목사요. 너 네가 믿는 예수 믿지 않는다고 얘기해라. 그러면 살려주마. 이도정 목사가 예수는 나의 주인이야. 예수는 나의 왕이야.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야. 나 너한테 죽으면 죽었지 예수를 부인 못해. 그러니까 그들이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땅을 팠어요. 그리고 이도정 목사를 생체로 거기에 집어넣고 부삽으로 흙을 묻어서 죽였어. 제주는 아직도 아파요. 제주는 아직도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러한 곳에 그리고 이 새별오름에 지금 우리가 모여서 엑스폴로 2018 제주대회를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제주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정말로 사랑하는 우리 CCC 젊은 아들, 딸들 예수가 나의 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가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박성민 대표님이 어저께 설교를 시작하시면서 백문일답을 시작했어요. 저는 오늘 설교를 백문일답으로 마치려고 해요. 우리 다 일어나겠습니다. 자, 나의 주가 누구십니까? 나의 왕은 누구십니까? 나의 구원자는 누구십니까? 나의 생명은 누구십니까? 나의 희망은 누구십니까? 나의 보배는 누구십니까? 제주 땅의 미래는 누구십니까? 제주의 눈물을 닦아줄 분이 누구십니까? 제주의 상처를 보듬을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신 분은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로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2분 정도 서서 예수는 나의 주,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의 큰 권능과 능력과 역사와 표적이 이 새별오름 들력이 벳세다 들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삼창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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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전부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전부이십니다. 할렐루야.
먼저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제 저녁 박성민 목사님과 함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외쳤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그리고 조금 전 우리 신가식 목사님과 함께 우린 또 오직 예수만 외쳤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싶은데요. 여러분, 수련회 왔는데, 이곳 제주 선교대회 왔는데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남아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지 않고 아직도 좋지 않은 환경이 보이고 사람이 보이고 은혜가 아니라 실망과 짜증이 혹시 남아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외쳤는데 내 영혼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이것은 우리의 거짓된 고백입니다. 몸은 이곳에 있지만 마음은 이미 은혜에서 멀어진 사람이 있습니까? 이 시간 우리가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열방을 향하여 나아가기 전에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먼저 우리의 마음을 돌이켰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도 가득 차지 않고 다른 어떤 것이 남아있다면 지금 이 시간 입술을 고백해서 입술의 고백으로 하나님 내 안에 은혜를 채워주옵소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직도 부족합니다. 예수님은 원래 충만하신 분인데 내가 부족해서 아직 예수로 충만하지 못하오니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며 주 앞에 나아가도록 합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수로 충만해야 되는데, 이 시간 예수로 가득 차야 되는데, 내 마음에 하나님 아직 예수로 가득 차지 못한 우리 친구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오직 예수로 만족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나의 만족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나의 죄를 고백합니다. 나의 앞에 불신앙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로 충만하지 못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열방으로 나아가기 전에, 내가 나에게 주신 캠퍼스로 나아가기 전에, 오늘 주께서 나에게 주신 믿음의 영역, 나의 앞에 전에 내 안에 예수로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예수로 충만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예수로 말미암아 충만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로 은혜 받고 예수로 충만하고 예수로 말미암아 온전케 되게 원하나이다. 이 시간 우리의 죄를 고백하오니 예수의 우리 안에 남아있는 우상도 있다면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키는 역사를 믿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로 모든 우상들은 무너질지어다. 예수가 보이지 않고 하나님 이 환경이 보이는 친구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오직 예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찬양 주옵소서. 충만 기대가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생명도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이끌어 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시옵시고 한동안 주시옵소서. 우리 또한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 기도하겠는데 여러분 안에 은밀한 죄가 있습니까? 나만 아는 남들이 모르는 은밀한 내가 죄짓는 장소, 내가 자꾸 죄를 짓게 되는 사람, 내가 자꾸 죄를 짓게 되는 상황이 있습니까? 이 은밀한 죄가 남아있다면 우린 자꾸 싸움에서 실패하게 될 것입니다. 수련회 이후에 돌아가면 똑같은 삶, 캠퍼스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똑같이 반복되는 죄를 지을까봐 두려운 곳, 나만의 은밀한 죄가 있습니까?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곳 새별오름에서 새별이신 예수님을 만나 새 삶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별오름의 주인이신 예수님과 함께 캠퍼스와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서 새로운 삶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은밀한 죄, 은밀한 장소, 이것을 하나님 오늘 제거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다시 한번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이 시간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은혜의 장소에 와 있지만 이 시간에 아직도 내 마음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아직도 그곳에만 가면 쓰러질 것 같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곳에 가면 하나님 아직도 그 사람과 함께 범죄를 할 것 같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 시간 정죄감이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의 말이 모든 죄악과 모든 부족함은 떠나갈 지어다. 하나님, 이곳 새별오름에서 새별의 주인공, 새별오름의 주인이신 예수님과 함께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도와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우리 속에 있는 은밀한 모든 죄를 주님 앞에 기도 고백하옵소서.
하오니 주여 이 은밀한 죄가 사라지고 새 입을 따려 주옵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연약하나 내 안에 계신 예수께서 날마다 장성게 되는 내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날마다 쇠하고 나는 날마다 약해지나 내 안에 예수께서는 더욱더 강해진 내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은혜 누릴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은혜 사모합니다. 하나님 내가 내 힘으로 이길 수 없사옵나오니 내 힘으로 이길 수 없사옵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제 이 모든 곳에 있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새벽까지 끌어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까지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믿음으로 다시 한번 구합시다. 불안해하거나 초조해하지 맙시다. 수련의 외구리가 은밀한 죄가 있던 곳에 이길 줄로 믿으십니까? 이 시간 같이 우리 예수님을 이제 인정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는 이 상황을 이길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그 장소를 이길 수 없습니다. 내 삶의 은밀한 곳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는 이길 수 없사오니 예수님 도와주세요. 우리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며 예수님을 인정하며 예수님을 부르짖으며 예수 이름으로 이기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하나님 내 삶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의 은밀한 죄를 짓는 그곳에 예수님 오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그곳을 내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곳을 내어드리겠습니다. 오셔서 다스려 주옵소서. 오셔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셔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 나는 것을 이길 수 없사옵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나는 연약하여 쓰러집니다. 나는 연약하여 쓰러지나 이제 그곳에 예수님이 오셔서 새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승리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망아 죽음아 음란아 내가 무엇이냐 하나님 오늘 이곳 예수를 말미암아 이기게 될 줄로 믿사옵나오니 오늘 승리하는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을 부를 때 예수님을 부를 때 그 예수가 우리를 충만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다스리고 충만케 하실 줄로 믿사옵나오니 하나님 승리한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캠퍼스에서 가정에서 하나님 그리고 직장에서 하나님 그리고 교회에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승리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오시옵소서. 예수님 내 삶에 오셔서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 이끌어 주로 믿습니다.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간절히 필요로 하오니 이제 예수님을 내 구주로 모셔 드렸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합니다. 이제 내 삶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차고도 넘치는 충만한 성령을 나에게 부어주옵소서. 그리하여 성령의 새 역사 성령의 능력으로 내 삶을 정복하는 하루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령 충만을 간절히 사모하며 성령 충만을 구하며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우리 가정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가득 찰지어다. 성령의 역사가 있을지어다. 하나님 각 사람마다 각 청년들마다 캠퍼스 가운데 직장 가운데 예수 이름의 승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외치겠습니다. 이제 승리를 부르짖겠습니다. 이제 오직 예수께서 우리를 부르게 기도하게 하겠사옵나오니 성령여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누르십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주 예수께서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주여 도와주옵소서. 각자의 내가 있가여 주옵소서. 각자의 내가 있가여 주시옵소서. 그대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게 원하고 나오니 주여 도와주소서. 내 말씀과 다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는 그리스도
아멘. 예수 이름의 여러분이 예수 이름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을 치유하고 회복시킬 줄로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 옆에 분과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의 기도가 열방을 살리는 생명이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의 기도가 캠퍼스를 살리는 능력이 될 것입니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은 제주를 위한 성령 충만한 증보기도자입니다. 그 고백 믿으십니까? 이젠 같이 한번 기도하고 싶은데요. 제주를 위해서 좀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성령 충만 입은 위대한 중보기도자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그 성령 충만함, 그 능력, 예수 이름의 능력을 이제 이 제주 땅을 위해서 같이 한 마음을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우리 첫 번째 기도하겠습니다. 제주 땅을 위하여 기도하겠는데요. 예. 하나님, 이 믿지 않는 62만 명, 68만 중에 6만 7천에 대한 약 62만 명의 믿지 않는 이 제주도민이 예수 이름으로 구원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번 제주 선교대회로 제주 복음화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62만의 믿지 않는 제주 도민들 위하여 이 선교대회로 복음의 문이 제주에 활짝 열리도록 우리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1분 동안 우리 같이 주님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이 제주 땅에 믿지 않는 62만 명의 영혼들을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시사 하나님 예수 이름으로 구원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구원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믿지 않는 62만의 제주 땅과 제주 도민을 주님 아버지 주님의 손 가운데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안 가여 주옵소서. 예수 구원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제주 선교대회가 하나님 제주 복음화에 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번 아버지 하나님 이번 아버지 제주 땅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제주 땅은 치료가 필요한 땅입니다.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이 필요한 땅이 바로 이 제주 땅입니다. 제주는 역사적으로 수탈과 억압, 분열과 다툼, 그리고 불신앙으로 반복된 상처와 아픔을 갖고 있는 땅입니다. 특별히 이 시간 제주 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하나님,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로 아픔과 상처가 이 가득한 이 제주 땅을 만져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수탈과 억압과 분열과 다툼과 불신앙으로 가득한 이 제주가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로 고침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히 다시 한번 주 이름 한번 부르고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이 제주 땅을 고쳐주옵소서. 하나님이 제주 땅을 고쳐주옵소서. 수탈과 억압과 분열과 다툼과 하나님 이 불신앙으로 가득한 이 제주 땅을 주시고 불쌍히 여기시사 고쳐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낫기를 원합니다. 우리 치료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오니 아픔이 가득한 이 제주 땅에 하나님의 치료 손길이 임하시사 모든 것이 아무도 나쁜 역사들이 있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주의 손길 아니면 나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길 아니면 나을 수 없습니다. 주의 치료의 손길을 주시옵시고 새로운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제주 땅이 꼭 치료받아야 될 아픔이 있습니다. 사삼입니다. 사삼은 지금까지 제주에서 금기어였습니다. 사람들, 섬 건너편에 사는, 우리가 말하는 육지에 사는 분들은 잘 모르지만 제주 도민들은 사삼에 대한 아픔이 영혼 깊은 곳에 묻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사삼을 위해 다시 한번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사삼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의 아픔을 치유하시고 화해와 상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가해자든 피해자든 서로 용서하고, 너무너무 힘든 거지만 예수 이름으로 용서하고 치유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삼의 치유를 위하여 다시 한번 1분간 간절히 예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땅에 있는 제주 땅에 있는 사삼의 아픔들을 고쳐주옵소서. 하나님, 제주 땅에 있는 사삼의 아픔들을 고쳐주시고 만져주시옵소서. 사삼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의 아픔을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화해와 상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주 땅에 치료를 위하여 다시 한 번만 간절히 마지막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주도는 전국 상위권을 차지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회적 지표인데요, 성폭력률, 이혼율, 가정폭력률, 자살, 절도, 폭음, 흡연, 고도비만율, 전국 최상위권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알 수 없지만 제주 땅은 이런 것들로 인해서 병들어 있습니다. 우리 한 번만 간절히 1분 동안 다시 한번 기도할 텐데, 하나님, 제주도민의 병든 몸과 영혼을 고쳐주옵소서. 전국 상위권인 이혼율, 성폭력률, 가정폭력률, 자살, 절도, 폭음, 음주, 흡연, 고도비만율, 우리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예수 이름으로 고쳐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제주도민의 병든 몸과 마음을 고쳐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1분 동안 간절히 제주 땅을 열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이 제주 땅을 고쳐주옵소서. 제주 도민의 병든 몸과 영혼을 고쳐주옵소서. 제주 도민의 병든 몸과 영혼을 고쳐주옵소서. 파괴된 자연 환경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전국 상위권인 이혼율, 성폭력, 가정폭력, 자살률, 절도율, 폭언율, 고도비만율 등이 있습니다. 하나님 고쳐주옵소서. 하나님 고쳐주옵소서. 하나님 고쳐주옵소서. 제주의 병든 몸과 마음을 고쳐주시옵시고 파괴된 환경도 회복시켜 주옵소서. 개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파괴된 자연 환경들도 고침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능력 아니면 고칠 수 없사오니 하나님 대신으로 도와주옵소서. 같이 찬양합니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믿습니다. 네. 아멘. 네. 우리 다시 한번 마음을 같이하여 제주 땅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해 주실 간절히 부탁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는데요, 제주의 청정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기도해 주실 간절히 부탁합니다. 제주는 자연이 아름다운, 오염되지 않은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보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동성애, 이슬람, 각종 이단 신천들로부터 하나님 거룩함을 지키는 영적 청정지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이야기합니다. 동성애, 이슬람, 이단 각종 사이비들로부터 하나님 영적 이 청정 거룩함을 지키는 영적 청정지역 제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제주 땅을 위해 1분간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함께 하여 주시사 이 제주 땅이 하나님 영적 청정지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성애와 이슬람과 각종 이단 사이로부터 거룩함을 지켜내는 거룩한 하나님의 영적 청정지역 제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사람께 함께 하여 주시사 하나님 정말로 이 제주 땅이 그 거룩함을 지켜내는 주의 복된 땅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다시 기도하고 싶은 건요, 하나님 이 제주 땅의 다음 세대가 순결한 신부로 제주의 영적 지도를 바꾸는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과 같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은 비전이 없다 할지라도 이 땅 가운데 다음 세대들이 주의 순결한 신부로 준비되어 제주 복음화의 하나님 제주 복음화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제주 땅의 다음 세대들 위하여 다시 한번 주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제주 땅의 다음 세대들을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이 제주 땅의 다음 세대들이
한번 우리가 다시 마음을 같이 하여 기도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 엑스플로 2018 제주 선교대회가 있기까지는 제주에 460여 개 교회가 연합하여 우리가 이 행사, 이 사역을 우리가 준비하며 만들었습니다. 같이 여러분 기도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 이 선교대회 이후에 제주 교회들이 지속적으로 연합과 하나됨이 유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사단의 세력을 이기는 주의 권능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대회 이후에 연합과 하나됨이 이어지는 제주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간절히 하나님께 우리 부르짖고 1분간 또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간절히 도망합니다. 우리 선교대회 이후에 하나님이 제주교회 지속적인 연합과 하나님이 유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교대회 이후에 이 교회 지속적인 연합과 하나님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이미 각각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이 아버지 선교대회 이후에 제주 450여 교회가 지속적으로 연합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하나님이 유지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크신 역사, 크신 위대한 하나님이 영영이 이루어서 사단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단의 괴계를 멸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 있는 교회, 하나님의 힘 있는 교회, 하나님의 생명들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질문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역사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간절히 기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로 이 제주가 회복되었음을 믿으십니까?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나 내 안에 있는 예수는 부족함 없고 강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의지하며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었으리라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이 제주 땅에 그리고 나의 캠퍼스와 나의 새로운 삶 가운데 새로운 주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나를 통해 영광 받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립시다. 기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고치심을 믿습니다. 우리 제주 땅이 회복되었음을 믿습니다. 내 삶이 회복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롭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예수로 충만케 되게 하옵시고 예수 이름으로 충만케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 예수로 말미암아 승리케 되었음을 믿사옵나오니 이제 악한 영들은 떠나가고 새날이 임함을 믿습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감사를 받으시옵소서. 주여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 제주 땅에 주의 나라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 캠퍼스와 우리 직장과 하나님 우리 모든 교회에 새 역사가 일어남을 믿습니다. 영광 받으소서. 주의 위대한 역사들이 하루하루 쓰여져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고 위대하신 놀라운 주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사오니 주여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안가여 주옵소서. 이 땅에 동과서 남과 부 이 땅에 동과 서 남과 북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모든 우상들은 무너지고 주님만 높이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지친 모든 영혼 주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저들의 아픔과 눈물 씻는 주님의 보혈 이 땅 지우소서. 성령의 새 바람, 성령의 땅에 하나님 영광 보여.
끝까지 백두에서 땅의 끝까지 주님 보신 길을 예비하며 주님만 섬기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주님 교회 위해 하늘의 생기 부어주소서.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시 한번 옆 사람과 마지막으로 인사합시다. 당신의 기도로 우린 승리했습니다.